이번에는 칠레에서 온 소식입니다. 살충제에 중독돼 생사의 갈림길에 섰던 새가 치료를 받고 무사히 산으로 돌아갔다는데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나무 상자 안에서 거대한 새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는 이내 땅을 박차고 하늘로 날아오르죠. 이 새는 세상에서 가장 큰 맹금류 중 하나인 안데스 콘도르입니다. 살충제에 중독돼서 쓰러져 있던 콘도르를 한 농부가 발견해서 신고했다고 하는데 발견 당시에는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다고요. 칠레 농림당국은 이 콘도르를 극진히 보살폈고 3주간의 치료 끝에 다시 원기를 회복해 이날 고향인 안데스산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칠레에서는 독극물에 중독된 콘도르가 이렇게 자주 발견된다고 하는데 멀쩡한 콘도르가 독극물에 중독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사람들이 놓은 독약을 먹고 죽은 동물의 고기를 먹어서라고 합니다. 일찍 발견될 경우 살아남을 가능성은 커지지만 목숨을 잃는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하네요.